저는 개인적으로 2중이 됐던 3중이 됐던 그거에 대해서 오픈이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피아노 전공하고 싶다는 생각 요만큼이라도 해본 적 있나요? 시작하기엔 너무 늦지 않은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함께 이야기할 서희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짠!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미국에서 되게 오랫동안 공부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피아리노 레슨 영상만 봐도 굉장히 퀄리티가 정말 남다른 게 느껴지는데 혹시 추구하시는 레슨 스타일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나요? 우선 과찬이시고 그 제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처음에 피아노 배워서 경험했던 것들이 이제 제 레슨 스타일에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사실 피아노를 진지하게 하기로 결정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레슨을 제대로 받기 시작했고 그 전에 이렇게 학원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재밌게 오며 가며 그냥 그렇게 배우고 있었는데 이제 진지하게 배운다고 생각한 순간 계속 굉장히 열심히는 했지만 제 나름대로 뭔가 테크닉적으로 특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도 되게 좀 노력파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도 안에 이렇게 노래들이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테크닉적인 게 받쳐주질 못하니까 계속 그게 막힌다는 생각이 들면서 대학교 4년쯤 되니까 좀 약간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는 되게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피아노는 노력에 비해 안정감 있게 나오지 않는 그걸 제가 먼저 이제 느끼고 나니까 그걸 해결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피아노 페다고지를 전공을 해보겠다고 결심을 했었고 관련해서 막 이렇게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이나 학자들이 쓴 책들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막 탐독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나름대로 저 스스로 그걸 해결해 보려고 돌파구를 찾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걸 해결해 나가면서 쌓인 그런 노하우들이 나중에 그 피아노 교수법 연구소에서 좀 일을 오래 하게 됐었고 그 이후에 이제 유학 가면서 계속 관련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제 스스로 탤런트라고 하자면 탤런트인데 뭔가 문제가 생기는 학생을 보게 되면 제가 그걸 이제 돌파했던 것처럼 해결책을 굉장히 찾아주려고 아주 노력하는 선생님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타일이라면 그런 고민이나 어떤 거에 막혀서 되게 방황하고 있는 그러니까 더 발전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 고민이 많은 학생들한테 뭔가 이렇게 이르타 강사처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레슨을 좀 추구하게 됐어요. 네, 저도 사실 노력파거든요. 저는 팔에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진짜 선생님도 혹시 그러셨어요? 저는 특히 문제가 손이 제대로 단단하게 형성이 안 돼 있어서 손등이 저는 좀 무너져서 아무리 열심히 쳐도 그게 제가 원하는 파워풀한 연주가 나오지 않는 그게 항상 딜레마였고 그리고 이제 그 힘 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형성돼 있어야 힘을 빼도 효과가 나는데 손이 허물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힘을 빼봤자 힘이 가지 않았는데 빼는 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깨닫는 거가 굉장히 오래 걸렸었어요. 보통 이렇게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이 확실히 그 레슨 법이 다르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타고나신 분들은 이 되니까 안 되는 그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제 선생님들이 약간 그랬거든요. 네. 거의 다 타고나신 분들이어가지고 이게 왜 안 돼? 이게 왜 안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걸 막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레슨에서도 훨씬 더 퀄리티가 높은 뭐 이해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레슨 하시는 학생분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엄청 높아요. 교수급 수준에 네, 진짜로 정말 연구를 많이 하신 게 보이고 또 책도 많이 보시죠? 책은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이제 제가 또 박사는 피아노 페다고지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관련 서적을 특히나 영어로 좀 많이 읽게 돼서 여기서는 번역판으로 한국에서 많이 읽었었는데 진짜 원어로 읽으니까 또 우는 게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맞아요. 예, 그때 깨달은 걸 학생한테 바로 적용해서 이제 효과가 보면 거기서 좀 희열을 느끼고 예, 그래서 피아노 페다고지가 저한테 더 맞는 것 같았어요. 연주도 페다고지를 열심히 한국에서 하면서 아 연주를 한번 내가 좀 제대로 공부를 해봐야 그 심정을 알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연주로 복귀를 했었는데 박사 때 페다고지를 다시 하게 되면서 그게 잘 결합이 되니까 예, 그 다음부터 조언을 주는 게 확실히 더 낫더라고요. 효과적인 조언을 주기 맞아요. 내가 또 그걸 경험해 보니까 더 이걸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보통 이제 입시 전공, 피아노 전공을 시작할 때 기존에는 어떤 방법으로 많이 시작을 하나요, 아이들이? 보통은 자기 지역에 있는 수소문에서 좀 유명하다는 선생님 찾아가거나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인터넷도 많이 발달해서 이제 검색해서 좀 유명한 선생님들이 찾아가서 뭐 오디션 보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 또 이제 인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인맥 통해서 또 이렇게 라인을 타고 가기도 하고 근데 또 그런 거 고민 많았어요. 인맥 타고 갔는데 이 선생님 너 안 맞는 거야. 그럼 이제
선생님 저 다른 선생님 배우겠어요 하면은 찍혀. 그걸 두려워해서 처음 시작하는 것도 망설여지더라고요. 직접 하고 계시나요? 지금 입시 온라인 레슨은 네, 네. 어떤가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 오프라인 레슨은 이 최고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최적화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지만 이 온라인 레슨에서 또 되게 좋은 점은 뭐냐면 저도 사실 유학 가기 전에 유튜브에서 되게 엄청 좋은 그 레코딩들이 막 퍼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보면서 한 곡을 여러 피아니스트들 연주하는 거 막 분석해보기도 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석이 다를까 이런 거 고민해보면서 제가 그걸 소리를 바꿔서 적용을 해보고 그러면서 제가 레슨 갔을 때 그 정말 유명한 선생님들이 인정해줬을 때 그때 아 이게 먹히는구나 온라인으로 제가 학습하는 게 가능하다고 느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레슨을 하면서도 좋은 점은 학생이 일단 동영상을 보내주게 되면 그 학생 동영상을 면밀히 그러니까 관찰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나름 그것도 많이 동영상을 봤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은 일회성 레슨으로 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몇 번씩 좀 반복해가면서 보면서 문제점을 확실히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맞는 피드백을 잘 구성을 해서 학생한테 알려주면 그게 오랜 길을 돌아서 가는 것보다 확실히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오프라인 레슨으로 효과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레슨에서 녹화를 통해서 그걸 분석함으로써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정말 효과적인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는 걸. 저는 또 아이들한테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누가 그냥 연습만 하지 내가 굳이 이렇게 찍을 일이 없거든요. 네. 영상을 녹음할 일도 거의 없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잖아요. 연습 영상을 제출해야 되니까 네. 그게 학생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에 유학을 간다고 해도 프리스크리닝이라고 해서 비디오를 찍어서 보내야 돼요. 그래서 그게 통과가 돼야 라이브 오디션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미리미리 찍어서 완전히 이제 체화가 되어 있는 학생은 그걸 찍는 게 너무 자연스럽겠죠. 근데 항상 한 번도 안 찍어보다가 오디션 봐야 될 때 그때 홀에 가서 갑자기 찍으면 멘탈 붕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입시를 준비해도 그렇고 오디션 콩쿠르를 준비해도 그렇고 그 영상을 미리 찍어서 자기 자신을 좀 멘탈을 강화시키고 자기가 치는 것도 좀 미리 봐서 분석도 해볼 줄 알고 그거가 이 온라인 레슨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메타인지라고 어떻게 보면 나를 객관화시켜서 보는 능력이 정말 엄청 중요한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게 녹화해서 나의 네네네. 연주하는 거 본다는 거. 보통은 PR이나 온라인 입시 레슨을 받으시는 학생들은 이중 레슨 받는 경우도 있다고 네네.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중이 됐던 삼중이 됐던 그거에 대해서 오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도 제가 이제 반주랑 연주를 같이 전공을 했거든요. 그럼 반주 선생님한테도 레슨 받고 그다음 연주 선생님한테도 이중으로 이미 받고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마스터 클래스가 있으면 그것도 가서 레슨을 또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자신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기준만 확실하다면 선생님마다 각자 다른 음악 세계가 있고 내가 그런 걸 좋은 거는 흡수해서 받아들일 기회가 많다면 얼마든지 레슨은 하나 정도 더 추구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선생님 스타일을 아이한테 주입시킨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선생님 얘기도 들어보고 이 선생님 얘기 들어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이렇게 조금 접해볼 수 있고 내가 거기서 나의 스타일을 찾아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도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요. 왜 나 말고 다른 선생님 받아? 내가 부족하다는 얘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거를 조금 더 마음을 열고 학생을 위해서 생각을 좀 많이 바꿨으면 좋겠다는 약간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냥 이중 레슨 말고 온라인 레슨만 받아도 되나요? 온라인 레슨만 받고 입시 시험을 봐도 괜찮을까요? 제 생각에 피아니오 쪽에서도 지금 오프라인 클래스도 준비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제일 최상으로 생각하는 건 온라인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발전해갈 부분을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이제 정기적으로 오프라인을 참여하면서 그게 정말 이제 확실한지 선생님이랑 면대면으로 한 번씩 확인해 보면 어느 정도 병합이 됐을 때는 되게 괜찮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전공을 마음만 이렇게 먹었지 처음 시작하는 게 어려운데 그 진입장벽을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시도해보고 너무 재밌는데? 피아노 너무 재밌는데? 입시가 딱 나한테 맞는데? 입시가 맞는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생각이 들면은 그럼 그때 이제 시작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입시 레슨이 이게 가능할까? 의심이 들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가능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서 저도 막 신기하고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꿈을 갖고 있다면 그 꿈을 포기하지 말고 열 수 있도록 저희 피아리노가 더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거 하셔야 돼요. 우리 네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